금리가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하는 코스피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오늘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스피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 올렸고요. 잔액 기준으로는 0.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농협은행도 이와 같은 폭으로 올렸습니다. 신한은행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긴 했으나 신한은행의 경우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신규 기준 코스피 금리가 잔액 기준 코스피 금리보다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은 시장 금리 변화를 천천히 반영하는 잔액 기준 금리가 높았고 신규 기준 금리가 낮았지만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역전됐다고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스피 연동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0.07%포인트, 잔액 기준 금리는 0.04%포인트 올리면서 코픽스 상승분보다 대출금리 최저 최고치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예. KB 하나은행은 신규 기준과 잔액 기준 코스피 연동 상품 금리를 각각 0.05%씩 올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가현 기자였습니다.